추위가 일찍 오는 바람에 난방을 작년보다 한 20일 먼저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온풍기와 전기 열선까지 구비를 해서 그야말로 한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냥 익은 게 아니라 정유하고 다 이게 떼가지고서 돈으로 다 익은 거예요. 한 달에 한 경유값만 한 220만 원 정도, 220만 원, 24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좀 그렇게 뗐어요, 작년에. 게다가 이번 달부터는요, 농업용 전기료가 3%나 인상이 돼서 농가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열흘 때마다 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식물한테 많이 좋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연탄을 안 떼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또 연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탄 난로도 설치했지만요, 내키지 않은 선택이었다는데요. 아유, 요즘 매년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날이 이렇게 추우니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아유. 맞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대규모 고압 전기를 쓰는 화훼 농가의 경우 겨울철 차등 요금까지 적용이 돼서 약 7.2% 정도 요금이 인상됐다고 하네요. 전기료가 난방하는 저희들로서는 한 달에 200, 많이 때는 200 이상 떼는데 그것이 오르면 저희들은 겨울 나는데 상당히 벅찹니다. 이거. 그러니까 난방료 한 달에 수백만 원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축산 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500여 마리나 되는 소들이 추울까 이 보온등도 켜보지만요. 근데 문제는 이 비싼 톱밥 비용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에 쓰이는 톱밥 비용만 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톱밥. 이걸 깔아주면 보온도 되고 호흡기 예방도 되고, 이걸 안 깔아주면은 질병이 더 많이 생긴다. 아니 근데 웬 톱밥이 이렇게 비싸요? 아이고. 한 개당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근데 요거가 요 정도 한 덩어리면은 한 20두 정도 따라줄 분량이 돼요, 20두. 뭐 자주 뿌려주기 시작하면은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톱밥값만 대다가도 부족한 현실이니까 축산농가가 또 다 한 명, 두 명씩 다 이제 퇴출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겐 그야말로 엎친 데 겹친 격인데요. 네. 사고라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톱밥값이 만만치 않거든. 이 톱밥비만 수천만 원씩 든다니까 이런 취위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난히 매섭고 길 것으로 예고된 올겨울, 일찍 시작된 한파 소식에 겨울을 맞는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추울 것 같습니다. 아예 겨울에 정말 전기 사용량 많은데 전기료가 올랐으니까 시설농가 농민들 정말 걱정도 많고 부담도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올겨울은요,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 1월 말까지 아주 강력한 한파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관리를 잘해서 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이 추위와 전기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닥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네 시골길에 담긴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만나봅니다. 배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에는요,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고장 강원도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시는 분들 만나고 왔는데요. 자,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뭐. 예. 초겨울에 다리를 놓으면 이듬해 여름 강물이 불어서 절로 떠내려간다는 섭다리. 이 다리가 세워져 있는 걸 보니 비로소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리 좀 보십시오. 흙하고 솜나무 그리고 솔가지로 만든 바로 섭다리인데요. 예전엔 흔히 있었지만 요즘엔 시멘트 다리에 가려서 거의 자취를 감췄죠. 자, 쉽게 보기 힘든 이 섭다리만큼이나 귀한 인연 오늘 이 영월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배이장 적극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예. 네, 어떤 분들 만나게 될지 제가 다 가슴이 설레는데요. 네, 벌써 산세에 하얀 빛이 만연하죠. 그러게요. 네, 그 어느 곳보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곳 강원도.